어제 취임식이 언론을 도배했는데 우리 박사님이 어제 취임식 어떻게 보셨나 해서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고 묻지 마세요. 근데 뭐 대충 기사로 뭐 여기저기 뭐 역대 최저 시청률이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취임식보다 청와대 개방식이 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옛날 말에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미친 병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때 몽둥이는 그냥 몽둥이가 아니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죠. 복숭아 나무 몽둥이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복숭아냐는 얘기를 길게 좀 했었는데, 뭐 개방식 때 복숭아 나무 꽃가지를 들고 입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섬찟했어요.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에 했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죠. 복숭아 나무, 복숭아, 왜 미친 병에는 복숭아 나무 몽둥이로 때려야 되느냐.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복숭아 나무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수십 명 넘어요. 그때만 계산해도. 우리 역사상 아마 수천 명 이상이 복숭아 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제 복숭아의 상징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과 탄생이에요. 이 복숭아는 여성성을 표상하는 걸로 옛날부터, 그렇죠? 여성성을 표상하는 걸로 알려져 와서 생명과 탄생의 이제 과일이에요. 이제 복숭아가 들어가는 이제 옛날 사자성어 보면 하나가 이제 무릉도원, 도화원기에 보면 무릉도원이라고 해서 세월이 가지 않는 지상 낙원이 있다. 복숭아 꽃잎을 따라가 보니 그런 곳이 나왔다라고 하는 도현명의 도화원기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삼국지에서도 유비, 관우, 장비가 결의를 맺는 곳이 복숭아밭이에요. 이거 이제 탄생, 생명,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여성성이라고 그래서 탄생과 생명에 관련된 게 때문에 상극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는 상극이라서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안 올려요. 그렇죠. 복숭아 안 올려. 복숭아는 안 올려요. 제사상에 올리면 안 돼요. 귀신이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축귀. 축귀. 첫 번째가 이제 생명과 탄생이라면 두 번째가 축귀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쫓아내는 거. 그런 힘이 있다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와. 그래서 이제 미친 병이라고 하는 게 귀신 들린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미친 사람을 때리면 그 귀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잡귀가 잡귀가 물러난다. 물러간다. 그래서 이제 잡귀를 쫓는 의식으로 복숭아 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을 하면서 복숭아 나무까지를 들려서 사람들 입장 시키는 입장시켰다는 얘기는 청와대의 귀신을 쫓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21세기에 다 타당한 의식이냐고요. 참 이건 그런 좀 무속 국가에 대한 두려움 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건 이제 청와대 개방 행사든 아니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사든 국가 행사예요. 어떤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국가 행사에 무속을 이렇게 끌어다 댔다는 거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려스러운 시작부터. 출발이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제가 생명과 탄생, 그 다음에 축귀, 귀신 쫓는 것, 이것이 상징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음탕이에요. 복숭아, 음탕. 왜 우리가 저 포르노를 도색이라고 그래요? 오, 그 도자가 복숭아 복숭아 도자예요. 뒀잖아요. 도색 잡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초에 그 여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긴 모양도 하지만, 이렇게 여자의 신체 부위를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화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포르노그래피 그림이죠. 그런 걸 춘화라고 그랬어요. 봄 춘자를 써서 춘화라고도 하고, 이게 1920년대부터 이제 일본식 용어가 들어오면서 도색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도색, 춘화가 도색으로 바뀌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학생 성추행하는 학교 일본인 교장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신문에 뭐라고 이제 보도가 되냐면 도색 교원 사건 이렇게 보도가 도색 돼요. 교원 사건. 이게 이제 성추행범, 성범죄자들 이걸 이제 도색한이라고 호색한 또는 도색한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흔해지면서 우리가 도색 잡지, 도색 영화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해요. 복숭아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애초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여성성의 상징 때문에 음탕을 상징하게 돼요.
생명과 탄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좋고 뭐 하지만 이게 청와대의 그 개방행사 들어간 개방행사에 음탕한 이런 이 저 무속적인 좀 축구 행사 귀신 쫓는 행사를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에 좀 기록될 만한 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김건희가 좀 도자에 가깝잖아요. 그건 모르죠. 저 혼자 얘기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인데 예. 어쨌든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법사들이 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저 70년 넘는 헌정사 74년 청와대를 써왔잖아요. 대통령 관저로 예. 70년 넘는 헌정사를 일종의 귀신의 시대로 모욕하는 그런 이제 정치 상징성까지 갖는 거라서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귀신의 정말, 시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제 우리가 라스푸틴의 시대나 아니면은 뭐 신돈의 시대처럼 무속 국가의 시대로 이제 들어섰구나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 개방 행사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느꼈죠. 진짜 70년 헌정사를 귀신의 시대로 모욕을 했네요. 그리고 시민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 쫓는 무당 역할을 맡긴 거예요. 거기 뭐 앞장서 들어간 사람들이야 이제 진짜 뭐 이렇게 동원된 무당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복숭아 나뭇가지 하나씩 꺾어 들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무당이 된 거죠. 대역이 된 거죠. 무당 대역이. 좀 암담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암담해요. 뭐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관저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 자체가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옮긴다고 경호할 수는 있고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옮기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들이 다 그렇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장 대공 방어망 정비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뭐 용산에 가더라도 이제 주변에 발칸포 설치하고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대공 방어망 만들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 주민들 뭐 발칵 뒤집혔다고 예상 못한 거 아니죠. 무슨 드론으로 공격하는 시대에 대공 요격장치 없이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도 안 하고 벌써 임기 첫날부터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와대 개방 행사 자체가 이제 우리 헌정사를 모욕하는 행위인데다가 이제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부속적이라서 무당들이 들고 흔드는 몽둥이가 네. 이제 무당들이 칼도 들고 방울도 흔들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방울 들고 때로는 이제 칼 대신 몽둥이를 들기도 해요. 오. 그때 드는 몽둥이도 복숭아나무가로 깎아야 돼요. 그만큼 복숭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데 특히 박사님은 소름 돋았겠네요. 이런 거 알고 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속의 국민들을 그도 잘 모르는 시민들을 그렇죠. 예, 이용한 거네요. 이제 동원해서 무당 역할을 맡긴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 중에 기독교 신자가 있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 사실을 알고 본다면 자기한테 무당 그렇죠. 역할을 맡긴 건데 청와대 구경 간 건데 그렇죠. 예, 자기한테 무당 역할을 맡긴 것도 모르고 흔들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뭐 그것도 모르고 이제 거기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한심하죠. 꼭두각시가 된 거잖아요.